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그 백신 관련한 부작용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모더나 화이자 그 백신 부작용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뭐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뭐 모더나 같은 경우 붉은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열이나 뭐 이렇게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큰 또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아예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는 뭐 중단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랬지만 이 혈전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라는 게 이렇게 혈액이 뭉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뇌에 있는 그 혈액들이 뇌에서 뭉치는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 6명이 네. 이 혈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완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고. 아이고. 이래서 이제 지난 4월 13일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14일에 연방 정부에서 이제 회의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뭐 60세 이하만 접종한다 뭐 이런 이제 권고안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14일에 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권고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중단을 좀 며칠까지 할 건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걸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의가 그냥 그렇게 결론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고 그냥 무기한 대로 그냥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정확한 원인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보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작정 결론을 내긴 좀 어렵다 해서 그냥 무산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뭐 사실 그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쯤이면 다시 재개가 될 거다 접종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무기한 대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우리가 크게 걱정을 네. 안 했던 부분인데, 존슨앤존슨은 뉴욕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게 한번 접종으로 네. 가능하니까, 이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좀 바쁘신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접종하는 존슨앤존슨 많이 접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데, 오늘 이 존슨앤존슨 부작용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백신을 맞은 지 보통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나타난대요, 이 혈전 증상이. 근데 만약에 맞으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데 한 맞으신 지 1주일이나 2주일 되셨으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심각한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복부 통증이라든가 다리 통증이나 뭐 이렇게 숨 가쁨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시면 얼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고요. 네. 2주 지나고 한 달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그 6명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6명이 모두 여자예요. 어? 그래서 이게 유독 왜 그리고 이분들이 다 나이대가 17살에서 48살 사이예요. 아, 18살에서. 18살에서 48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여성들만 유독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좀 퍼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존슨앤존슨 로션 바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는 아닌데. 예. 네. 그거랑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존슨앤존슨 없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 중에 뭐가 하나 나타나고 있냐면, 여성들에게만, 그것도 이제 젊은 층이니까 가임기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경구용 피임제를 먹은 여성들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피임약을 먹은 사람들도 혈전 현상이 나타난대요, 부작용으로. 아, 네. 비슷하게. 예, 네, 비슷하게.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그 피임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 것 같다 이랬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피임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혈전은 보통 다리에서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다리 쪽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슨앤존슨은 다 뇌에서 이런 혈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존슨앤존슨 처음에 이제 그 FDA 승인 받고 이제 접종 시작할 때 교회나 가톨릭에서 접종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그 죽은 태아의 태반으로 만들어졌다. 아, 태아 세포. 태아 세포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가톨릭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때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그 태아의 세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들어진 PERC6라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 세포를 그렇게 태아의 세포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배양 물질을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홍역 백신 만들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그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유언 비어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혈전이 발생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느냐면 유독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만 지금 혈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모더나나 파이자는 혈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 존슨앤존슨 백신에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그 침팬지에게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존슨앤존슨 백신은 사람에게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 26호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두 백신이 모두 이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혹시나 이 아데노 바이러스와 혈전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기는 이제 이게 유독 근데 60세 이하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년층은 감기가 자주 걸렸으니까 많이 네. 걸렸었으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에 굉장히 익숙한 몸이라 네. 설사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좀 낯설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혈전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감기 평상시에 잘 안 걸린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럼 건강할수록 좀 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기가 평상시에 감기 바이러스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좀 덜한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한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 생전 보도듯도 못한 이게 새로운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이게 그 뭐 항암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같은 의약품 개발하는 데도 많이 사용된 것이라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이 입증됐기 때문에 네. 백신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됐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혈전이라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래서 아직은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존슨앤존슨 백신이 한 번 접종이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많은 나라들이 이게 지금 다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근데 중단하면서 공급도 다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마친다 이런 나라들도 있고 좀 중단했다가 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60세 이하들만 마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미 맞으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받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별 증상 없으시면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뉴욕시에서는 네. 지금 뭐 그 백신 버스들도 다 존슨앤존슨 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존슨앤존슨가 이미 예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뉴욕시에서 그날 4월 13일에 이걸 딱 중단 조치를 하면서 그날 우선 한 4천 명 정도에게 연락해서 예약 일정을 좀 바꿔줬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그냥 그 예약하신 날짜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존슨앤존슨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다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예약 날짜는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예약 날 하신 날짜에 가셔서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화이자는 1년 내에 한 번 더 3차 접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맞아요. 최근에 그 발표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존슨앤존슨 주사를 맞으시려고 하면 한 번만 맞기 위해서 신청하셨다가 졸지에 세 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CEO가 그러니까 조만간 3차까지 원래 2차 접종인데 3차 접종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나 봐요 항체가.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인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뭐 3차를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차차 좀 더 그래 되면 또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화이자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 걱정되시겠구나. 근데 또 맞으면 맞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느 백신이든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모더나 백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다 이러면 한 번 더 맞아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지금 집단 면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앞으로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